16. 곱셈 공식을 이용한 근호를 포함한 시계 계산. 제곱근을 포함한 시계 곱셈은 다항식의 곱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요 단어는 요 곱셈 공식 있잖아요. 다섯 개. 요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공식인데, 일단 요거를 다 외웠다는 전제 하에 여기 진도 나가야 되거든. 근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야, 또. 다 까먹었다. 그러면은 보면서 해야지, 뭐. 일단 이제 이거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서 좀 하고,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야, 이거. 요 다섯 개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항 제곱근을 포함한 이제 식의 곱셈을 할 때에 요 다섯 개 중에서 어떤 식을 이용할 것인지를 봐야 돼. 그래서 먼저 1번 공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2번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그러면은 1번하고 2번 공식의 특징은 뭐냐? 제곱이야, 제곱. 제곱이다. 하나는 더한 거고, 하나는 뺀 거고. 그 다음에 3번. A 더하기 B, A 빼기 B. 이거는 A 같고, B, B 같은데, 두 개는, 하나는 더했고, 하나는 뺐어. 그 차이고. 4번 공식은 요거 요거 같아. 같고, 더하기 A 더하기 B. 그 하면 이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가 되는 거고. 5번은 AX 더하기 B, CX 더하기. 요것도 X가 같아. 근데, X 앞에 곱한 게 있어. 그러면은 ACX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X 더하기 BD로 푼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다. 핵심 개념 익힌 152번. 3 더하기 4 루트 2 곱하기 아니 루트 3.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빼기 5 루트 2는 A 더하기 B 루트 6일 때 유리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 이거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풀어도 돼. 된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처음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걸 곱한다고, 요렇게. 두 번째 곱하면은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5, 아니, 마이너스 5 루트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5 루트 3 곱하기이니까 6이 되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두개 곱하면은 더하기 4 루트 6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되네. 마이너스. 먼저 근호 밖에 꺾기를 곱해. 4 곱하기 5. 그래서 20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지. 2가 된다고. 2. 그러면은 20에다 2 곱하면 40이지. 40. 그래서 집어서 40 쓰자. 40.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근호, 저기, 그게 있지. 동요항 3에다가 마이너스 40을 더하면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이 되고, 그 다음에 또요 동요항이지. 마이너스 5 루트 6에다가 4 루트 6을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돼. 마이너스 루트 6. 그러면은 요게 요거란 얘기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37이네.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7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37. B는 마이너스 6. 그러면은 아니 마이너스 1이구나. 6이 아니라 참.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두개 곱한다.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37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37.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아, 생각이 안 난다. 곱셈 공식이. 그럼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와.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순 없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뭐 답은 뭐 2번 나왔고, 답은 2번 나왔는데, 그 곱셈 공식을 한번 보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몇번 공식으로 풀어야 되냐고.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루트 3 빼기 5 루트 2.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루트 3이 똑같네.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뭐겠어? 이거지, 이거. XX 같은 거. 이거야, 이거. 요거지. 그 다음 뒤에 건 다르잖아. 뒤에 건 다르다. 만약에 뒤 것까지 같다. 그러면 3번이 되는데, 더하기 빼기니까. 여기 더하기 빼기. 그럼 만약에 3번인데, 뒤에 게 달라. AB 다르다고. 그래서 4번이 돼, 4번. 그래서 요 공식은, 요 문제는 몇번 공식으로 푸냐? 요거는 요 공식으로 푼다. 4번 공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공식으로 하면은,
공식. 그러면은, 아, 일단 좀 문제 한번 다시, 문제 좀 자세하게 써보자.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빼기 5 루트 2. 야, 요거는 이제 공식이 뭐라고?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돼. b가 돼. 그럼 뭐가 되냐? 요거지.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 곱하기 b야. 요 공식으로 푼다고. 그러면은 요 x는 뭐가 돼? x는 루트 3이 되는 거야. x는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4루트 2가 되는 거야. a는 4루트 2. 그래서 이 요식에다 집어넣는 거거든, 요식. 요식에다 집어넣으면은 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 곱하기 b야. b. 그러면은 x가 루트 3이야. 그럼 x에다 루트 3을 집어넣는,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a 더하기 b거든. 그러면 이제 a가 4 루트 2야. 그러면은 4 루트 2 더하기, 그다음 b는 얼마야? b는 요거지. b는 마이너스 5 루트 2. 그래서 b는 마이너스 5 루트 2. 마이너스 5 루트 2. 그다음에 x 곱하기 x래. 그러면 요 x에다가도 루트 3을 넣는 거지. 루트 3 더하기,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그 a는 뭐야? 4 루트 2. b는 마이너스 5 루트. 이거 하란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a 곱하기 b.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야, 처음엔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이거 자꾸 하면은 이게 되게 쉬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a 곱하기 b. 자, 그럼 뭐가 되냐? 루트 3의 제곱은 3이잖아. 3 더하기 요 가로 하나를 더해. 그러면은 4 루트 2에다가 빼기 5 루트 2 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루트 3 곱하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네. 그 다음에 더하기 요두개 곱하지. 두개 곱하면은 근호 밖에 것끼리 곱해. 근호 밖에 것. 그러니까 근호 밖에 것끼리 먼저 곱해. 그럼 마이너스 20이 되네. 마이너스 20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2에다 루트 2 곱하지. 그럼 뭐야? 2지 2. 이거지, 이거. 그럼 답이 똑같이 나오잖아. 여기 3이 되고, 더하기, 이거는 마이너스 40이잖아. 마이너스 40이라고. 그러면은 3에다 마이너스 40도 하니까 마이너스 37. 그러니까 마이너스 37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루트 2로 쓰자. 빼기 루트 2. 그러면 답 똑같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7이고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곱해서 37. 이렇게 이 공식으로 이제 푸는 게 되겠다, 이렇게. 처음이니까 좀 되게 복잡할 거야.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거. 연습해야 된다. 아무튼 답은 2번이고. 다음에 153번. 다음 두수 ab에 대하여 a 빼기 b 값을 구하라. 그럼 a 구하고 b 구한 다음에 빼란 얘기네. 그럼 a는 루트 7 더하기 2의 제곱. 그러면, 아, 나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루트 7 더하기 2의 제곱이면 아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서 곱해. 이렇게 된다. 자, 이제, 근데 여기서 가리킬 때는 혼자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뭐라고 할수 없는데, 여기서 가리킬 땐 그렇게 가리킬 수가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루트 7 플러스 2의 제곱은, 그러면 이제 몇번 공식으로 해야 되는지 보자고. 자, 곱셈 공식 이렇게 다섯 개 있으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서. 포인트, 제곱이지, 제곱. 야, 그럼 제곱 있는 게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제 3, 4, 5번은 아니야. 아니고 제곱인데 더하기지, 더하기. 그러니까 답이, 그러니까 1번 공식으로 하는 거야, 1번 공식. 1번 공식. 그러니까 요 공식으로 하는 거, 요 공식.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걸로 한다. 자, 자, 요 1번 공식으로 우리가 해보자. 1번 공식으로 하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이게 이제 루트 7 더하기 2의 제곱이거든? 그럼 루트 7 2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루트 7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을 하란 얘기야. 이렇게. 루트 7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더. 그러면은 루트 7의 제곱하면 7이 되는 거고 더하기.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루트 7 곱하기니까 2 곱하기 2는 4지. 그러니까 근호 밖에 있는 숫기로 곱하는 거 4, 루트 7 되는 거 4, 루트 7. 더 2의 제곱은 4. 야, 그래서 7 더하기 4니까 11 더하기 4 루트 7이 되는 거야. 11 더하기 4 루트 7. 일단 공식은 못 외우면 이렇게 그 보고 해도 돼, 지금은. 그래서 A는 11 더하기 4 루트 7이다. 11 더하기 4 루트 7. 그 다음에 B를 보자, B. B. 자, B를 보면은 B는 2 루트 7 더하기 1. 그럼 B는 2 루트 7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7 빼기 3. 루트 7 빼기 3.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이거 글씨가 너무 좀큰것 같은데. 그럼 이건 몇번 공식이냐?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일단 요거 제곱이 없잖아, 제곱. 그러니까 1번 아니야. 1, 그럼 여기서는 뭘 봐야 되냐면은 루트 7, 루트 7이 같아. 같다고. 근데 뒤에 건도 다르지. 근데 루트 7 앞에 또 2가 곱했지. 그러니까 5번이 되는 거야, 5번. 요거. 요게 그 루트 7 되는 거야, X가. X가 루트 7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 B 곱했잖아. 그러니까 A가 2가 되는 거지, 2. 3번은 같아야 되고, AB 같아야 되고, 4번은 이게 같아야 돼. 근데 앞에 이제 2를 곱했으니까 여기 2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5번이다, 5번. 그래서 이 5번 공식. 5번 공식으로 푼다. 그러면 이제 5번 공식을 이제 따로 띄워보자. 그러면 이제 이거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곱하면은 AC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X 더하기 BD거든? BD?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AX 더하기 B고, CX 더하기 D.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A가 뭐가 된다니, A가. A가 2가 된다는 얘기야, 2. 요거 2. 그러니까 A가 2가 돼. X는 루트 7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가 되고, X는 루트 7. 일단, X 일단 루트 7부터 쓰자, X부터. X는 루트 7이고, A는 2고, B는 1이지? B는 1. 그다음 C는 얼마가 돼? C는 요 루트 7 앞에 곱한 거, 1이 되는 거야, 1. D는? 지금 마이너스 3. 이걸 집어넣는 거야, 이거. 이걸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첫 번째, ACX제곱이니까 A 곱하기 C를 할까? 2 루트 7의 제곱이 되는 거야. 2 루트 7의 제곱. 이렇게. 더하기. A 곱하기 D 더하기 B 곱하기 C. 그럼 A 곱하기 D 하면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B 곱하기 C 하면 플러스 1이지. 곱하기 X. 그러니까 루트 7. 더하기 b 곱하기 d 그럼 b에다 d 곱하면 마이너스 3이네. 이거 하란 얘기지 이거. 요게 숙달되면은 되게 편해. 편하다. 그러면은 루트 7이 지금 7이니까 2 곱하기 7이니까 14 더하기 마이너스 6에다 1 더하면 마이너스 5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루트 7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면은 그럼 이제 동량 계산하면 되겠네. 동량 계산. 그럼 14에다가 3을 빼니까 11. 그래서 답이 11 마이너스 5 루트 7이다. 11 마이너스 5 루트 7. 그러면 이게 이제 11 마이너스 5 루트 7. 그럼 이게 B네. 11 마이너스 5 루트 7. 이게 되네. 그러면 A에서 B를 뺀다. 아, 이건 지워버리자. A에서 B를 빼. 그러면 A 11 플러스 4 루트 7에서 B 11 마이너스 5 루트 7을 뺀다. 빼면 11에서 11을 빼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4루트 7에서 빼기 5루트 7이니까 9루트 7 돼버리네, 9루트 7. 그 답이 여기서 9루트 7이 된다. 9루트 7. 이거 지금 곱셈 공식 이렇게 막 하니까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건데 조금 더 연습을 하자. 154번. 이것을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 값. 이게 유리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일단
이거 저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잖아. 이 곱셈 공식을 봐야 돼. 곱셈 공식 몇번 공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면 2루트 2 더하기 1 곱하기 6루트 2 더하기 3. 그럼 몇번 공식이냐 이게. 이몇번 공식을 보려면은 이거 1번, 2번은 아니지. 1번, 2번은 제곱이 있다고. 그러니까 1번 아니야. 1번, 2번 아니고. 그다음 3번은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두 개가 이렇게 두개 같고 이렇게 두개 같아야 돼. 근데 다르잖아. 3번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루트 2지. 그 루트 2가 여기서 루트 2가 뭐가 되냐면은 x가 되는 거야, x. 똑같은 게 루트 2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a, x 더하기 b인데 4번이 아니야. 왜 아니냐? 여기 6이 곱해져 있잖아. 이거는 두개다 1, 1이어야 돼, 1, 1. 1, 1이어야 4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 5번이지, 5번. 5번. 요걸로 하는 거, 요거. 그러면 이제 5번 공식으로 하자. 5번 공식은 ax 플러스 bcx 플러스 d는 acx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x 플러스 b. 여기서 x는 뭐가 돼? x는 루트 2가 되는 거야. 루트 2. x는 루트 2가 돼. 그럼 첫 번째. acx 제곱. acx 제곱은 요거 두개 곱하란 얘기야. 두 개. 그러면은, 근호 밖에 것끼리 곱해. 그러면 a 곱하기 6이지. 근호, 그 6a. 6a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2 곱하란 얘기지.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지, 2. 더하기. AD 플러스 BC. AD 플러스 BC.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개 곱하는 거야, 이렇게. AD. 이렇게. 바깥 것끼리. 바깥 것끼리 곱하면은, 근호 밖에 것끼리 곱해. 그건 3A. 더하기. 그 다음에, 근호 안에 것끼리 곱해. 아니, 근호 아니라, 가로 안에 거. 그러면은, 1하고 6 곱해. 그럼 얼마? 6. 해놓고 어떻게 쓴다? 그 다음에 루트 7을 하나 쓰라고. 아니, 루트 7, 루트 2. 루트 6, x.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어떻게 하냐? 요 뒤에 것끼리 곱하는 거야. 그 얼마? 3. 이렇게 하라는 얘기,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 6a 더하기, 6a 곱하기니까 12a 더하기. 이거는 그냥 3a 더하기 6 루트 2가 되는 거고, 더하기 3.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유리수. 이게 지금, 그, 계산 결과 유리수잖아. 그럼 유리수가 되려면은, 그럼 a가 유리수니까 유리수가 되려면은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 되지. 루트 2가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0이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 요게 0이 되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3a 더하기 6은 0이 돼야 된다.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 그 답이 그래서 1번.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게 되겠다. 그 다음 문제 보자. 3 더하기 2루트 3, a 빼기 4루트 3을 계산한 결과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 x의 값을 구하라. 아, 이것도 문제가 왜 이래? 3 더하기 2루트 3. a 마이너스 4루트 3.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x가 되는 거야, x가. 루트 3이. 루트 3이 x가 되는 거거든? 루트 3? 루트 3이 x가 되는 건데. 글쎄, 5번 공식이야, 이것도. 5번 공식. 아, 이거 조금 문제가 좀 이렇게 난해하다, 이거. 문제가. 자, 5번 공식으로 풀자, 5번 공식. 그럼 5번 공식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먼저 요두개 곱해. 두개 곱하면 3 곱하기 a지. 3a. 더하기, 이제 가운데 거는, 먼저, 요렇게 곱해.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은, 근호 밖에 것끼리 곱해. 근호 밖에 것끼리 곱하면은, 3하고, 마이너스 4를 곱해.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12가 되고, 루트 3은 뒤에다 쓰자. 그 다음에, 안에 것끼리 곱해. 요렇게. 안에 것끼리 곱하면은, 자, 요거 해야지. 근호 밖에 것끼리, 자, 2하고 a를 곱하는 거지. 그럼 뭐야? 2a가 되는 거지, 2a. 2a가 되고, 루트 3은 밖에다 써있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 요 뒤에 것끼리 곱하는 거야. 뒤에 거. 그럼 뒤에 것끼리 곱하면은 2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3에, 루트 3의 제곱이지.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곱하면은.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하면 돼.
그럼 요거, 야, 요거 계산하자. 루트 3의 제곱은 3이잖아, 3. 3. 3.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계산 결과 유리수가 되는데, 유리수. 그러면은, 유리수가 되려면 뭐가 문제지? 요게 문제지, 요거. 요게 없어져야 되지. 그러면 이게 루트 3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게 문제잖아, 루트 3. 이거만 없어지면 유리수라고, 유리수. 그러니까 지금 뭐가 돼? 요게 0이 돼야 돼. 마이너스 12 더하기 2a가 0이 돼버리면은 0에다가 루트 3 곱하니까 다 없애버리지, 이게. 그러니까 a는 얼마? a는 6. 그 다음에 156번 보자. 5 더하기 2루트 6 곱하기 5 마이너스 2루트 6. 여기까지. 그 다음에 루트 3 빼기 루트 3 더하기 이걸 계산해라. 그럼 요것부터 보자. 5 더하기 2루트 6 곱하기 5 마이너스 2루트 6. 이건 몇번 공식일까, 이거? 이 공식은 이거지, 이거. 5, 5 같잖아. 그 다음에 2루트 6, 2루트 6 같잖아. 근데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제곱 있는 1번, 2번 아니고. 3번이지, 3번. A 같고, B 같고, 그 다음에 부호 다른 거. 3번이야, 3번. 3번이야. 3번 공식 푸는 거야, 이거. 3번 공식. 3번 공식, 이거.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뭐냐? 5제곱 마이너스 2루트 6의 제곱을 하란 얘기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25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은 아 이것도 애들 헷갈리지 뭐. 2루트 6의 제곱은 2도 제곱 하고 루트 6도 제곱하는 거다. 그러니까 2도 제곱해 4, 루트 6도 제곱해 6. 그러니까 4 곱하기 6이야. 24가 되는 거야. 24. 24. 그러니까 2루트 6의 제곱은 24다. 2도 제곱하고 루트 6도 제곱한 거 곱해야 돼. 24. 그러면 얼마? 1이네. 1. 그래서 요게 1이 돼. 1. 그 다음에 루트 3. 그럼 요거 계산. 그럼 보자. 루트 3 빼기 2. 그 다음 루트 3 더하기 2. 그럼 이것도 3번 공식이지. 3번 공식. 3번 공식이니까 결국 뭐가 되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푸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풀란 얘기야. 공식에서. 그러면은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3 빼기 2의 제곱은 4.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그럼 두개 곱하는 거잖아. 두 개. 그럼 1에다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그 답이 3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3번 공식으로 이제 쉽게 푸는 거지. 그다음에 157번. A가 유리수일 때 다음을 구하여라. A는 7 가로 A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3 루트 2 더하기 2A 루트 2 빼기 11. 유리수의 A값? 유리수의 A값? 근데 뭐라 A가 유리수라. 이게 유리수라고, 유리수. 야, 유리수면은 루트 2, 루트 이런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가로 풀어줘야 돼, 가로. 가로 풀어주니까, 이거 7을 곱하자, 이렇게. 이 루트 2를, 루트 2만 이제 따로 뽑아내야 되거든. 루트 2가 있으면 안 돼. 그럼 7을 곱해. 그러면 7a 마이너스 7 루트 2.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3 루트 2. 그 다음에 더하기 2a 루트 2 마이너스 11. 요게 뭐라고? 유리수가 된다고, 유리수. 그러면은, 일단, 그 루트 2가 없는 거. 루트 2가 없는 거는 7a 빼기 11이잖아. 그 요것끼리 일단 묶자. 7a 빼기 11을 묻고, 요건 이제, 루트 2랑은 관련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루트 2가 있는 거예요. 루트 근호 안에 수가 다 2잖아, 2. 2. 그러면 요것만 또 따로 묶자. 더하기. 자, 루트 2로 묶어. 루트 2. 근호 안에 수가 같은 것끼리는 더하기 빼기 할수 있잖아. 그 뭐가 되냐.
마이너스 7 빼기 3 더하기 2a지. 그럼 마이너스 7에서 빼기 3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2a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더하기. 이게 뭐라고? 유리수. 이게 유리수가 된다 그러면은 루트 2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루트 2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0이 돼야 돼. 이게 0이 돼버리면 루트 2가 없애버리잖아. 그럼 a는 얼마? a는 5네. A가 5. 그러니까 a가 5가 되면은 없어져. 그러면 이제 그때 a 값. 그럼 그때 a 값은 뭐냐? 그럼 여기다 a다 5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은 5 집어넣으면은 7 곱하기 5니까 35 빼기 11. 뒤에는 다 0이고. 그럼 얼마? 24. 그래서 그때 a 값은 또 24가 된다. 아,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여긴 좀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자. 열심히 하자.